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 기타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특히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죠. 김광석 씨가 애용했다고 잘 알려져 있는 스탠다드 시리즈 중에 M36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간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리이매진드 이후에 스탠다드 시리즈들이 대부분 다 많이 개편이 됐는데요. 이 M36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쪽에서 동일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제 상판은 항상 말씀드리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리이매진드 되면서 이제 에이징이 좀 돼서 색이 많이 짙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데 특이할 점은 예전에 35번 모델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이제 3피스 후판이에요. 보통의 기타는 이렇게 딱 정가운데를 나눠서 양쪽에 판을 이렇게 반씩 붙여서 만드는 모양인데 이 36번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던 35번도 한가운데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3피스로 이렇게 모양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좌우판은 색이나 모양이 완전히 대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운데는 같은 목재이긴 한데 색깔이 좀 다른 느낌의 다른 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기타는 바디가 전체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상판에는 포토터스라고 하는 이 모조토터스 픽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아래에는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기타 바디의 기본적인 뼈대 설계가 있어요. 바디의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타의 소리를 좌우하게 되는데 축이 되는 커다란 X자 모양 이 X 브레이싱이 정위치가 있고 앞으로 나온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난 애가 있는데 지금 이 M36은 이제 앞으로 이동한 forward shifted X 브레이싱이고요. 그리고 그 브레이싱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여 나간 스캘롭드 X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ward shifted가 아닌 정위치에 있는 이 X 브레이싱보다 앞으로 오면서 성량이 좀 더 커지고 소리가 약간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스캘롭드 브레이싱도 조금 더 소리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와 지판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의 마틴 기타는 이 브릿지와 지판이 같은 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M36 모델은 아주 특이하게 브릿지는 인디언 로즈우드 브릿지를 가지고 있고 지판은 에보니 소재의 브릿지예요. 이거는 마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히 표기된 브릿지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맞고요. 지판은 에보니입니다. 흰색 플라스틱 핀이 박혀 있고 그 핀에도 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 픽가드와 동일한 소재 포토터스 점이 박혀 있습니다. 예, 새들 너트는 이제 다 본으로 되어 있고요. 너트는 44.5mm 1과 4분의 3인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요 테이퍼 요 너트 폭부터 하이 포지션으로 올수록 점점 넓어지는 요 각도 요 모양이 리이매진드 시리즈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해서 예전에 스탠다드 테이퍼보다는 하이 포지션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많이 넓어지지 않은 스탠다드 테이퍼보다는 좀 좁은 형태예요. 그래서 리이매진드 시리즈 되면서 전체 다 거의 44.5mm로 고정이 되면서 폭이 약간 넓어진 모델들이 있는데 너트 폭은 넓어졌지만 이 위로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이 테이퍼 정도는 예전보다 덜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줄여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뒷면의 넥도 이제 모디파이드 로우버리라고 리이매진드 시리즈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전에 마틴 넥보다는 좀 많이 얇아진 넥이에요. 그래서 폭이 넓어졌지만 뒷면의 넥은 많이 얇아져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 넓어진 폭에 부담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에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무늬목이 덮여져 있고요. 헤드는 무광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리이매진드 시리즈들이 거의 다 오픈 기어 헤드머신의 기어가 다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요 뚜껑이 없는 그런 형태의 헤드머신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의 이렇게 딱 폐쇄형 완전히 기어 부분이 다 가려져 있는 뚜껑이 덮여져 있는 그런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 모델은 뭐 D나 OM 이런 바디 모양이 아니라 좀 마틴에서는 생소한 M 바디예요. 바디 모양 얘기할 때 보면은 마틴에도 0 하나짜리 모델이 있고 00 모델이 있고 000 OM 모델이 있죠. M 바디는 00000이 4개짜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5M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마틴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전보만큼 넓고 근데 5M 정도로 얇은 그런 바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면 보시면 요 엉덩이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전보처럼 넓고 그리고 이제 두께는 5M과 똑같이 얇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씨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김광석 씨도 체구가 되게 작은 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D35에서 나오는 똑같은 3피스 후판을 가진 D35에서 나오는 이 강한 저음 소리, 이 소리를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체격의 문제 때문에 바디가 좀더 작으면서도 같은 3피스 후판을 가져서 저음이 강력한 이런 M36 모델을 주로 사용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들어보면 바디가 이 정면에서 봤을 땐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통이 상당히 얇아서 작은 바디인데 이 작은 바디답지 않게 중저음이 아주 강력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3피스 후판인데요. 그 마틴의 D35 모델도 그렇고 이 M36 모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20번 때부터들 다 사용하는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인데 이 2피스로 제작됐을 때랑 지금의 이 3피스로 제작됐을 때랑 소리 느낌이 달라요. 3피스가 좀더 저음을 잘 살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디지만 이 3피스 후판을 사용한 이 M36은 타 브랜드와의 이 비교에서 봐도 거의 동급 비슷한 크기의 바디들 중에서는 최고의 저음을 내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이 M36의 사운드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사운드 그리고 여러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런 기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쳐보시면 스트럼 했을 때 작은 바디답지 않게 상당히 저음도 풍부하게 쫙 깔려서 나오고 그리고 조용히 칠 때는 또이 작은 바디 특유의 선명한 느낌이 딱 살아있는 그런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체격이 작아서 큰 바디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도 강한 저음 소리는 가지고 싶고 이런 분들이 딱 선택하시기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